네, 지난주 국내 증시 연휴를 앞두고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 또다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으로 끝이 날지 궁금한데 청송촌놈 신창한 전문가와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강행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청송촌놈 신창합니다. 네, 전문가님 미국 증시가 추가 부양책 논의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요, 이번 주, 지난주에 이제 예상외로 금요일 날 그 많은 분들이 그 앞에 목요일 날 미증시가 그 상승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큰 폭에 이제 코스닥 한 방 세게 맞았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맞았는데, 오늘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했지만 코스닥이 그 굉장히 컸어요. 무지하게 30포인트 마이너스가 지난주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근데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6개월은 뭐, 당연히 보태가 됐죠. 최근에 그 저점 지난 자리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여러분 보다시피 그 굉장히 고평가, 아직까지 고평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사이에는 코스닥이 굉장히 고평가 많이 됐었는데, 코스닥은 꺾였어요. 코스닥은 한 16% 정도. 예, 네, 그 다음에 코스피가 한 20% 정도 고평가 됐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은행은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평가 됐다. 조금 우리나라 증시가 고평가 되니까 조심을 하자. 이걸 보셔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손절매를 안 하네요. 파생에서 이제 개인하고 금융투자가 하방적으로 드러나는데 너무 악수를 뒀어요. 예, 네, 악수를 뒀는데 외국인들이 승방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금융투자하고 외국인은 같은 통속 갖고 개인들 돈을, 합니다. 개인들이 현재 한 270억 정도 손실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손절을 확 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최근에 외국인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369 시죠. 6월 달부터 지금 두 달 사이는 짧게 치고 있습니다. 짧게 친다는 거 아시죠? 한 천억 정도 먹고 팍팍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그 파생 주식이 파생은 안 한 건 아니에요. 그 파생이 모든 주식을 좌지우지합니다.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나 대형주 인버스 전자니까 외국인들 그 파생 동량 특히 9월 큰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게 친다 이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 양매도 하신 분들 거의 100% 정도 수익 다 나실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이번 중심가, 지난 그 중심가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기 오버슈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오버슈팅인데 이게 컸어요.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선물 321 이상은 오버슈팅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326 OP도 올라갔다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번 주는 315예요. 좀 아래쪽에 있습니다. 예, 315 아래쪽에 있는데, 315 뭐, 지금 트위스에서 한 3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근데 잘하면 하방이 따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심가격이 지름지수에 아래 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예, 코스피 제가 지난주에 그 여러분들한테 2420 이상은 오버슈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꼭지에서는 여러분 보다시피 한 40포인트 정도까지 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 중심가격과 박스 블록 가격은 조금 신용 좀 있습니다. 그리고 2380이 중심 가격이 있습니다. 2380 지금 지수에서 뭐 한 30포인트 아래쪽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코스닥입니다. 네, 코스닥 중심 가격 아래에 있다. 제가 지난주에 있는데요. 굉장히 컸죠? 코스닥 지난주에 그 크게 한 방 먹었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네, 코스닥이 여러분 보다시피 어마어마하게 무려 30포인트. 하니까 크게 한 방 맞았어요. 크게 맞았는데 여러분 그런 부분을 보시고 이번 주 중가는 코스닥은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오는 843포인트 자리에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지금 투매에 동참하는 게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그 웃고 즐기는 사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최근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 담보 부족이 났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셀트리온 담보 부족 났고요. CGN이 담보 부족 어제 났습니다. 여러분, CGN이 담보 부족이 났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그다음에 HLB는 뭐 말할 것 없습니다. 담보 부족 세 번 났습니다. 담보 부족 세 번 나고 이제 디스트 반성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CJ EMM은 담보 부족을 내면서 기술적 반독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 당연히 담보 부족이 낮고요. 셀트리온 제약단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담보 부족이 계속 났어요. HLD는 뭐 말할 거 없고, CJ. 그래서 제가 말하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 6개가 최근에 담보 부족 났습니다. 네, 담보 부족이라는 것은 주가를 신용으로 썼을 때, 우리가 신용 사면 40% 빠져가야 되는 줄 알지만 22% 빠지면 담보 부족이 납니다. 그렇다. 최근에 시가총액상 10개 종목 중에 6개가 담보 부족 났다는 말이 뭐냐면 신용 올리는 거, 신용을 좀 자제해야 된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담보 부족 이게 위험합니다. 신용이 너무 많다. 이걸 제가 계속 하는데 이게 신용이 지금 15조 7천입니다. 제가 이제 18조겠죠. 18조에서 18조 5천 폭탄 터지는데 이게 오늘 우리 신용이요.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이미 신용이 내가 볼 때 16조 넘었어요. 넘었는데 여러분 신용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분 아실 겁니다. 미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둔탁한 면을 보이는데 제가 볼 때 신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최근에 신용이 해가지고 이렇게 코스닥에 신용 많은 종목들 상위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6종목이 담보 부족 났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보여드리는데 시즌 여러분 그렇게 좋다카는 시즌이 담보 부족이 났어요. 담보 부족 정도가 아니고 담보 부족 3, 이게 두 번 났습니다. 담보 부족이. 고점에서 38% 빠지면 담보 부족 두 번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즌이 지난 그 금요일 날 투명성 안내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좀 냉철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잘하다가 폭탄 맞아버리면 속된 말로 인생 끝납니다. 인생 끝나고 그러니까 신용을 여러분 꼭 좀 자제하고 신용 늘리는 게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우리 개인들 전부 죽으니까 여러분 신용을 조금 냉철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여러분 보다시피 아직까지 뭐 이틀 정도입니다. 아직까지인데 코스피 갠들을 잘 보면 기관들이 관리하는 게 보입니다. 기관들이 5.12평을 안 깨려고 다락을 한다거나 뭐 하여튼 좀 안 좋아요. 모양이 아직까지 이제 뭐 보시면 아래꼬리 계속 다락을 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12평 제가 항식하죠. 3.12평 3일 하방이탈하면 좀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5.12평을 계속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원래 스트레이트 데드 크로스인데 스트레이트 데드 크로스가 과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과열 자리 나올 때는 한 4분 1 정도 원래 매도하는 자리인데요. 아직까지 뭐 하락의 증거 확실하게 나오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이트 슬로 매도 나오는데 특히 RSI가 하방 이탈할 때는 주식을 굉장히 많이 하방 이탈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RSI로 꼭 관심 있게 마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MTN에 무료 방송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우리 MTN 전문가들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좀 틀려요. 코스닥은 제가 틀린다 했는데요. 코스닥은 하방 이탈했습니다. 코스닥은 하방 이탈했는데 코스닥은 5.12평이 3일 연속 깨졌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기술적 반등이 있습니다. 있지만 저는 코스닥을 조금 여러분들 특히 대형주는 많이 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데요. 코스닥은 대형주,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나오지만 대형주는 확실하게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게. 코스닥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보는 PMF 차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MF 차도 보면 코스닥이 여러분 이게 X가 좋은 거고 그런데 코스닥이 PMF 차도가 하방 쪽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코스닥이 지금 PMF 차도로 보면 일단 765포인트까지 밀리는 그런 자리고 765 같으면 여러분 80포인트, 10포인트 그러니까 10% 정도 밀릴 반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스닥 종목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코스피는 아니에요. 코스피는 아직까지 주구장창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코스피는 아닌데 코스닥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코스피 매물대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매물대 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자리가 2200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2200 이 자리에 있습니다. 2200 지금 자리는
매물이 없죠. 매물이 없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곳으로 물량을 넘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코스닥 매물 넘기고 있습니다라고 했죠. 코스닥은 이 매물 기간 워낙 싸게 샀어요. 기관들이 싸게 사가지고 매물이 이미 꽤 많이 넘겼습니다. 매물 자체가 이미 30% 정도 넘겼어요. 넘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한번 또 조정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고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청송처럼 신청합니다. 네, 이번 주 코스피는 2380선, 코스닥은 기술적 반등으로 843선 중심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